제 이름은 최남원이고요. 제 작품은 두 공간에 끼인 사람으로서의 그런 제가 느끼는 공간에 대한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.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은 거리의 색깔, color of distance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주 색깔을 가지고 가장 미니멀하게 공간을 압축시키는 제 나름의 풍경화라고 생각해요.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강경은입니다. 저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애착관계를 유지하고 또 유대감을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저는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이 새로운 환경에서 공유하고 융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김기은 작가라고 합니다. 제 작품 레볼루션은 제 자신을 빛을 통해서 자신 있게 드러내고 회복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. 애벌레가 그 고치 밖을 나올 때 그 정말 작은 구멍을 혼자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와야지만 정말 아름답고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듯이 저도 그 힘겨운 그 시간과 현재 상황들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저도 언젠가는 힘차게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으로 그런 연속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.